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빠지는 머리카락. 아, 머리카락 또 이렇게 많이 빠졌네. 아이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졌네. 해같이 이렇게 앉으면서 빠지니 이거. 어느샌가 방향 가득 빠진 머리카락으로 수북하다면 그때가 바로 탈모주의보. 여자들은 50명, 100명 보인데도 가보면 이렇게 대머리 넌 사람이나 한 사람이에요. 매일 가발 쓰면 두피가 좀 아프고 땡기고. 탈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기 치료가 무척 중요합니다. 소중한 내 머리카락을 지키고 탈모 고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오전부터 두피 마사지를 하는 정순호 씨. 영상을 보며 열심히 따라하는데요. 미리 관리하시는 건가요? 머리숱 안 적어 보이시는데 탈모 예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방도 하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데 보여드릴게요. 풍성한 머리숱 아래 감춰온 비밀. 탈모로 휑한 정수리를 가리기 위해 가발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심각한 탈모로 고생 중인 정순호 씨. 탈모가 언제부터 오셨어요? 탈모 한 제가 한 30살 정도 그때부터 예, 좀 일찍부터 왔어요. 원래부터 두피가 약하고 머리카락이 얇다고 이렇게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좀 여기가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여기가 좀 후원하셨던 것 같아요. 파마도 일부러 자주 안 하는 편이고 염색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보면 제 두피에 문제도 있고 유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탈모 환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특히 여성은 출산, 갱년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탈모를 겪습니다. 30대라는 이른 나이부터 시작된 탈모. 휑한 머리 때문에 소가리한 세월만 30년이 되어갑니다. 머리카락도 얇은 데다가 바람 불면은 민들레 홀씨같이 막 이렇게 날리는 기분이어서 더 불안해요. 머리 감고 빗고 이러면 이런 어깨에 막 새카맣게 빠지고 밑에 땅에 떨어지고 이러는 게 최소한 100개 이상은 빠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 가닥 빠지던 머리카락이 몇십 가닥 이제 셀 수 없이 빠지곤 한다는데요. 아유, 오늘도 머리카락 엄청 많이 빠졌네. 아유, 이거 어떻게 너무 아까워서. 틈틈이 뿌리는 탈모 스프레이부터 탈모 관리에 좋다는 건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 머리 앞에 이렇게 씹는 것도 생각은 해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뒤에 머리를 갖다가 앞에다 씹는 건데 이게 뒤에 머리도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것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탈모에 좋다는 뿌리는 약이라든가 먹는 건강식품, 기능성 샴푸 그런 거 많이 써봤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시도를 해보는 게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휑한 정수리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는데요. 아유, 머리카락 또 이렇게 많이 빠졌네. 아이고, 이거 어떡해. 굉장히 컴플렉스죠. 예. 나이에 비해서 훨씬 노안으로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의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꼭 내 머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또 실제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소갈머리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하면은 이제 저는 상처가 되는 거죠. 아들이나 딸도 혹시라도 저 때문에 유전을 조금이라도 받을까 봐 상태가 어떤지 항상 이제 확인을 해봐요. 딸이 어렸을 때에 비해서 지금 성인 되고 나서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진 그게 보여가지고 제가 좀 불안해요. 저 때문에 또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탈모를 알아야 탈모를 막을 수 있다.
정확한 탈모 진행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털들이 좀 더 가늘고 하얗게 각질도 좀 보이면서 지금 나이 58세에 비해서 탈모가 너무 상당히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예. 모발량이 기준치에 한참을 못 미치는 심각한 탈모 상태입니다.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는 그 양상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M자형 탈모인 남성형 탈모와 달리 여성 탈모는 이마선은 유지되면서 정수리 모발이 가늘어지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탈모가 특징입니다. 30년째 정순호 씨의 필수품, 바로 가발인데요.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양가랑 다른 가발이네요. 예, 가발을 자주 쓰다 보니까 제가 가발이 여러 개 있어요. 하나, 둘, 삼아오다 보니 어느덧 가발만 10개 이상. 맨 처음에 산 게 이거 같은데. 맨 처음에 이거 사서 쓰고 다니다가 또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약간 생머리 이런 거 사서 써보기도 하고 옷 사듯이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요즘에. 이게 이제 숱도 많고 요즘에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사기도 했고. 다양한 가발로 대신 꾸며보는 풍성한 헤어스타일. 이게 아무래도 이게 땡기고 아프죠. 이게 핀으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양쪽이 그 꽂은 데마다 이제 좀 땡기고 아파요. 그리고 이제 벗으면은 여기가 빨갛게 부풀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가발을 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 더워서 땀나도 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발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때면 모자를 자주 쓰곤 하는데요. 가발 아니면 모자. 외출할 때 반드시 머리를 가리는 두 가지를 꼭 챙겨 다닙니다. 어떤 날은 또 가발 위에 또 모자를 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더 괴로워요. 이게 이중으로 썼기 때문에 더 힘들고 또 뭐 바람 불면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센 바람 불면 실제 막 모자 벗겨질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곤란하죠. 모자가 몇 개예요? 글쎄요. 세볼까요? 꽤 많은데. 어머나, 놓고 또 놓고 방바닥에 끝없이 놓이는 모자들. 가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머리카락 많아서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분들 보면은 부럽고 약간 마음이 안 좋죠.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점점 위축된다는 순호 씨. 오랜만에 찾은 가발 가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어떻게 가발 쓰시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고요, 그동안? 네, 남들이 좀 자연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죠? 네. 아, 지능이 더 되셨구나. 정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정말 나이대에 비해서 심하신 편이세요. 예전에는 50대, 60대, 70대가 여자분들이 많았다면 지금 20대 후반부터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까지도 되게 많이 오시고 계시는. 머리카락이 빠질수록 꼭 세월을 잃어가는 기분. 청춘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속상해요. 나이에 비해서 머리숱이 없으니까 노안으로 보이는 것도 속상하고. 되돌릴 수만 있다면 과거에 머리숱 많았을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죠. 탈모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뭐 해보고 싶으세요? 생머리로 좀 길러가지고 예쁘게 스타일도 하고 옷도 좀 예쁘게 입고 가발 안 쓰고 돌아다니고 싶죠. 탈모에서 벗어나 긴 생머리로 외출하는 꿈을 꾸는 순호 씨.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탈모로 고생 중인 정옥 씨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개운함 대신 짜증이 난다는데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져서 매일같이 이렇게 앉아먹어서 빠지니까. 바로 베개 위를 수놓은 떨어진 머리카락 때문. 50대 후반부터 시작된 탈모.
아유, 머리가 이렇게 다 빠져 큰일이니까. 휑한 정수리? 제일 많이 빠진 부위가 이 앞에가 다 앞에 그 뒤하고 이렇게 앞에가 한 10년 됐어요. 예, 50대 후반부터 이렇게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남성의 전유물로 알려지던 탈모. 이제 여성 환자 역시 남성 환자 못지않게 많은데요.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탈모. 혹시 유전 때문일까요? 유전은 없어요. 우리 형제가 구남매예요. 구남매인데 이렇게 머리 빠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딸래도 이렇게 머리 빠진 사람도 없어요. 50대 전에는 머리 숱이 보통으로 있었어요. 근데 50대 후반부터 머리가 가늘어가지고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탈모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정옥 씨. 머리카락 몇 개 빠진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데요. 이제 한 올 한 올 떨어질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머리 빠지기 전에는 청소를 자주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자주 이렇게 수시로 해요. 이렇게 하루 100가닥 넘게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인데 탈모 개선을 위해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라는 정옥 씨. 정확한 두피 상태는 어떨까요?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박정욱님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다 있으시고 두피 보호 장벽도 많이 파괴돼 있고 전반적으로 탈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모낭 밀도와 모발량이 기준치보다 한참 낮은 탈모 상태. 탈모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질환 자체로 인한 엄청난 심리적 위축을 유발합니다. 탈모는 높은 수준의 불안이나 우울증을 유발하고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탈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기 치료가 무척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탈모. 정옥 씨는 어디론가 외출을 준비하는데요. 집 밖을 나설 땐 꼭 가발을 씁니다. 휑한 정수리를 가리기 위한 부분 가발을 애용하는데요. 어머, 정말 감쪽 같네요.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가발을 썼어요. 머리가 이렇게 다 빠지니까 어디 나갈 때는 가발을 이렇게 쓰고 나가요. 가발을 쓰면 불편감이 뒤따르지만 휑한 정수리를 남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낫다는데요. 땀이 이렇게 다 젖어가지고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다. 가발 아닌 사람들은 더우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발이라 만지지도 못하고 아주 더우고 힘들어가지고 땀나면 어때 수건으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목에다 해요. 답답한 가발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이 두렵다는 정옥 씨. 어디 가지? 아, 요즘에 탈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움 좀 받으러 나가는 중이에요. 과연 그녀가 향하는 곳은?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가 이렇게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이 돼서 왔어요. 아, 탈모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거군요. 네. 제가 한 번만 좀 봐도 될까요? 네. 아유, 제가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데 탈모가 진행이 좀 많이 됐네요. 진짜 속상하셨겠는데요? 네, 많이 속상해요. 아, 일단 우리가 탈모의 원인을 알아야 탈모를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소인이 아무래도 많고요. 네. 근데 여성은 원인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갱년기 이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염색이나 파마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원인은 염색을 자주 하니까 염색을 자주 하셨군요. 우리 모발, 머리카락에도 이렇게 자라고 없어지는 주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식물도 자라는 주기가 있죠. 네. 씨앗에서 새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고 그다음에 꽃이 피잖아요. 네. 다시 또 열매가 떨어져서 또
씨앗에서 또 새싹이 나고 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모발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막 자라고 길어지고 굵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를 우리가 성장기라고 부르고요. 어느 상태로 꾸준하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 시기를 우리가 퇴행기라고 불러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약해지고 이런 시기가 있거든요. 이걸 휴지기라고 그래요. 휴지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머리카락이 자라는 성장기로 가게 돼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휴지기가 되면서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질 수도 있거든요. 하루에 한 50가닥에서 한 70, 80가닥 정도? 이 정도 빠지는 거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도 머리카락이 계속 100개 이상 빠진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한 20에서 25% 정도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탈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명, 200명씩 모이면은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이렇게 탈모가 있어요. 누구예요? 나요. 그래서 너무 네. 참 창피해요. 박종옥님의 일상을 한번 우리 제작진한테 좀 영상으로 담아달라 그랬거든요. 네. 왜 탈모가 생겼는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걸 찍더니 그래서 네. 찍는 거구나. 네. 보려고 찍은 거예요. 네. 한번 저하고 같이 보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머리를 감으시네요? 예. 지금? 아침에 주로 머리를 감으세요? 예. 이 머리 감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탈모가 걱정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게 좋아요. 온종일 두피에 먼지도 안 젖겠죠? 예. 피지 때문에 뭐 피지가 잔뜩 안 생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거를 제거를 해야 두피가 건강해지고 세척이 되고 깨끗해지고 염증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저녁에 머리를 감으시고 머리를 좀 깨끗하게 말린 다음에 주무시는 걸로. 네. 사자마자 바로 게시하는 기능성 샴푸. 5분 이상 오래오래 샴푸질을 해줍니다. 샴푸질을 정말 오래 하시네요. 한 10분 정도 해요. 10분? 예, 10분이에요. 그 왜 이렇게 10분 동안 오래 하시는 거예요? 탈모 방지 샴푸를 네. 쓰는데 네. 머리가 닦아 싶어서 오래 그렇게 샴푸를 하고 있어요. 아, 머리를 감는 시간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제일 적정한 시간은 5분 이내. 5분 이내. 네. 샴푸에도 화학성분들이 있잖아요. 계면활성제. 이런 성분들을 두피에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발라서 흡수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피를 계속 자극을 하니까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탈모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머리를 감으시고 아 수건으로 그냥 머리를 대충 터시는구나. 머리를 감는 데 걸린 시간만 15분. 머리를 말리는 과정 없이 소파에 앉아 잠깐 쉬는데요. 머리를 이렇게 드라이기로 말리시진 않나 봐요? 예, 그전에는 했었는데 지금 머리가 빠진 중에는 안 해요. 머리가 빠지고 나서는 드라이를 쓰지를 못해요. 머리가 더 빠질까 봐. 바람에 날려서?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말린 옷하고 네. 안 말린 옷. 나중에 한참 두고 나면 어떤 거에서 냄새가 납니까? 안 말린 것이 더 냄새가 나죠. 그렇죠. 네. 이 두피를 머리카락하고 두피를 말리지를 않으면 네. 세균 번식이 잘 돼요. 그러니까 선풍기나 네. 드라이기 꼭 말려주셔야 되는데 네. 더운 바람보다는 찬 바람 네. 꼭 찬 바람을 이용해서 두피하고 모발을 아주 꼼꼼하게 말려주셔야 돼요. 네. 구석구석 다 이렇게 말려주셔야 돼요. 찬 바람으로 네. 아시겠죠? 네. 네. 나는 그동안에 이제 머리카락 바람에 이렇게 쐬면은 제 머리카락이 또 손상이 될까 봐서 그냥 안 했어요. 그러셨구나. 예. 네.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찬바람을 쐬서 두피하고 머리카락을 완전히 말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 먹을 시간이 됐어. 약을 챙겨 드시네요. 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아스피린. 어떤 질환들이 또 있으신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삼총사, 삼총사네. 그러니까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여자는 거의 유전적인 문제로 탈모가 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혈관에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혈관. 모낭하고 머리카락은 어디서 영양분을 받느냐? 두피에 있는 혈관에서 영양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혈관에 문제가 있다.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세포가 기능을 못해서 탈모가 유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건강을 신경 쓰는 것이 탈모를 예방하는 일종의 기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혈관 관리를 잘 해야 탈모가 나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탈모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탈모 관리를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해오신 거예요? 약방에서 약도 먹고 샴푸도 써보고 병원도 가보고 뭐 여러모로 해봤어요. 실제로 이 탈모를 조절하는 약들이 그 남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런 약들이 많거든요. 그런 약들을 특히 여성이 함부로 먹게 되면은 가임기 여성이 먹으면 뭐 기형아의 네.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성에서 호르몬을 막 교란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탈모 방지약을 함부로 막 드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몇 달을 드신 거예요, 탈모약을? 많이 먹었어요. 효과가 있었나요? 네, 없었어요. 아, 그래서 네. 약을 그렇게 막 함부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제가 우리 박종옥님 네. 혹은 뭐 많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네. 탈모 극복 선물을 준비를 해봤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화색이 도시나. 아니, 그렇게 기쁘세요? 네, 예. 오, 그럼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선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 네. 선물. 네. 이겁니다. 아이고, 양산이네. 짠. 네. 아이고. 양산이에요. 제가 씌워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냥 이렇게 양산도 없이 밖으로 나가면은 네. 자외선을 직접 맞잖아요. 네. 그 열풍 건조가 되는 거예요. 두피가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모낭에 그 세포들이 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머리카락이 자라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네. 머리카락과 두피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자. 네. 이제 두 번째 선물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입맛을 다시세요? 좋아서요. 좋아서? 예. 알겠습니다. 먹을 건지 어떻게 하시고. 두 번째 선물은 이거예요. 아, 검정콩이구나. 이거. 네. 검은콩에는 네.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때문에 네. 이렇게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작용이 있어요. 네. 그리고 머리카락을 만들려면 머리카락도 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원료가 뭐 이름 어렵지만 글리신, 프롤린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검은 콩에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원료를 공급해주는데 검은 콩이 아주 좋다. 네. 마지막은 마지막 뭐? 짠. 이게 뭘까요? 어머니 이거 뭔지 맞춰보세요. 맛소금 같은데. 맛소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은요 아누카 사과예요.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 아누카 사과. 아누카 사과는 뭐냐면요. 한 2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캄파니아라는 지역에서만 재배되는 그런 아주 희귀한 사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 다 익지 않은 아누카 사과를 일단 따요. 네. 그 다음에 완전히 수작업으로 네. 볏짚이나 톱밥 위에 올려놓고 이걸 계속 빨갛게 익을 때까지 뒤집어주는 거예요. 먹으면 좋아요. 아누카 사과가 왜 탈모에 도움이 되냐면요. 일단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 중에 한 90% 정도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누카 사과가 케라틴의 생성을 도와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모발의 개수나 굵기를 결정해주는 그런 세포가 있거든요. 모유두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모발이 잘 자라는 환경을 조성해서 이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케라틴 생성을 도와 모발 생성을 촉진하는 프로시아니딘 B2가 풍부한 아누카 사과. 아누카 사과 섭취 후 모발수 100% 이상 증가. 총 모발 무게와 모발 내 케라틴 함량 또한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네. 여자가 먹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여성용 탈모 얘기했으니까 네. 아니에요. 네. 이 아누카 사과는요. 천연 식물성 성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녀 모두 먹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박종호님도 드시고 그다음에 남편분도 챙겨 드시고 이렇게 다 같이 드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네. 있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네. 내 탈모에 좀 희망이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네. 이제 탈모의 나쁜 습관은 다 네. 버리고 네. 탈모의 좋은 습관들은 다 챙겨서 네. 2주 동안 꾸준하게 네. 노력을 해서 네. 탈모를 한번 극복을 해보자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어머니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네. 네. 중장년층 최대 근심거리 탈모. 여름을 대비해 탈모 예방과 관리가 더욱 필요한데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탈모를 완화했다는 송희순 씨. 안녕하세요. 네. 탈모 극복하신 분 맞나요? 네, 맞아요. 모자를 벗으니 윤이 나고 풍성한 머리숱이 눈에 띕니다. 69세로 동갑인 두 사람. 하지만 확연한 머리숱 차이. 네, 예전에는 머리가 많이 빠져서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요새는 제가 관리를 해가지고 머리숱이 많이 나서 참 좋아졌어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머리숱이 좀 많은 편에 속해요. 스트레스와 노화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탈모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손자를 보면서 애들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먹는 것도 제 시간에 맞춰서 못 먹게 되고 또 간식으로 때우게 되고 하다 보니까 더 머리가 힘들면서 더 빠졌던 것 같아요. 정수리가 뻥하게 뚫려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네. 그 정도 빠진지 저 몰랐거든요. 꾸준한 관리로 탈모 개선 성공. 성아. 언니 잘 계셨어요? 그래. 네. 성아. 네.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 좋네. 네. 이제 더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그래? 네. 언니 뭐 하고 있었어? 운동 갔다가 지금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었어. 잘하셨네. 언니 나 요즘 고민이 있어. 왜? 자꾸 머리가 옛날보다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머 가리잖아 이거 그렇다 이거 네, 병실에 비었다 행하죠. 그러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자꾸 빠져 어떻게 하지? 이리 와봐봐 알려줄게 이제 자극을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눌러 여기서부터 쭉쭉 뒤로 뒤로 쭉쭉 이렇게 눌러 이렇게 사람이 또 얼굴에 윤활하게 피부도 통해야 되거든. 이게 관자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혈액이 다 통하게. 이제는 두피를 꽉 눌렀다 놔주는 거야. 더 세게 자극 중에 이렇게 눌렀다 탁 튕기듯이 딱 눌렀다 놔두고. 이렇게. 눌렀다. 예. 정수리를 제일 많이 해줘. 맞아 정수리. 시원하다. 머리 하면 머리가 맑아져 또 시원하게 돼. 맑아지고. 그럼 이렇게 눌렀다가 탁 튕겨주고 눌렀다 이게 두피 자극을 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 머리가 더 확실히 안 빠져. 이제는 머리를 이렇게 툭이 때려주는 거야 이 두피를 다. 우리가 브러쉬로 때리듯이 이렇게 손톱으로 하면 안 돼. 상처 나니까 이 살로 이 소리나게 튕겨 그냥 이렇게. 가끔 했네. 이거 해주면 매일 해야 돼. 시간 나는데 테레비 보면서 하고 있어. 보면서 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지만 확실히 머리가 덜 빠져. 탈모 관리를 위해 1년 이상 꾸준히 해온 두피 마사지. B2
피로 해소와 두피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탈모에 좋은 간식 내가 만든 법 가르쳐 줄게. 콩이야. 검정콩. 구무콩이네. 검정콩을 불렸다가 이렇게 볶아가지고 매일 간식처럼 먹는 거야. 먼저 검은콩을 물에 2시간 정도 불려주고요. 물기를 뺀 다음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줍니다. 180도로 약 20분간 돌려주면 되는데요. 간편한 건강 간식 검은콩 볶음 완성. 이거 먹어봐. 내 간식이야. 아, 언니 간식? 아, 이거 아까 너무 간편하게 하거든. 간단해. 그리고 맛있어. 아, 그래? 간식으로 먹어 이게. 괜찮은데? 먹기 좋은데? 야, 이거 담백해서. TV, 언니 우리 이게 잡담하면서 TV 보면서 간식으로 그냥 심신 참기 먹기 딱 좋은데? 그걸 껍질 씌워 먹으니까 너무 좋아 또. 불려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 검은 콩 말고 또 탈모 방지에 또 내가 또 먹는 게 있어. 오, 진짜? 한번 가져와 볼게. 탈모로 걱정인 친한 동생을 위해 선물을 나눠주는 송희순 씨. 언니 이게 뭐야? 이게 탈모에 좋은 건데 아누카야. 근데 내가 지금 6개월쯤 먹고 있거든. 사이좋게 나눠 먹는 두 사람. 고농축시킨 원료로 만든 아누카 사과. 오, 괜찮네. 너무 괜찮지? 괜찮네요. 먹기는 참 편해요. 쥐의 아누카 사과 도포 처리 후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스타글란딘 수치 증가. 쥐의 아누카 사과 도포 처리 후 머리카락이 탈락하는 휴지기는 줄고 모발이 자라는 성장기가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 여성형 탈모. 심한 스트레스 역시 탈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성 탈모를 개선한 오늘의 주인공. 스트레스는 모낭 줄기세포의 재생 기능을 방해합니다. 탈모가 언제부터 왔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머리 뒤쪽 여기 정수리부터 정말 휑하더라고요. 근데 뭐 좀 빠지다 말겠지? 그랬는데 언제 한번 거울을 보니까 정수리가 휑한 거예요. 머리 뒤쪽으로 원형 탈모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바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다 보니까 다행히 탈모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정수리 탈모와 원형 탈모까지 생겼었다는데요. 꾸준한 관리로 지금의 머리 숱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좋아지셨네요. 가장 기본적인 빗질에도 서영 씨만의 방법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목덜미부터 빗질을 시작하는 일명 거꾸로 하는 빗질. 보통 빗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탈모에 좋은 빗질이 있어요. 탈모 완화에 좋은 빗질이요? 고개를 이렇게 숙인 후에 목덜미랑 그 옆에서부터 부드럽게 빗질을 해줘야 두피 혈액순환에도 좋고 두피에 자극도 안 가거든요. 부드러운 빗질은 자연스러운 두피 마사지가 되어 경락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탈모 완화를 위해 사소한 습관까지 모두 바꿨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청춘의 불청객 탈모. 최서영 씨를 만나러 백세 주치의가 달려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탈모가 진행이 되면은 청춘인데도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탈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청춘 도둑이라고 불러요. 오늘 탈모를 극복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어떤 비결이 있는 건지 제가 직접 만나보러 왔거든요. 얼른 뵙고 비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재형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탈모를 이렇게 잘 극복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와 봤거든요. 그냥 봐도요. 머리가 그냥 뭐 풍성하십니다. 뭐 밀림 같아요, 밀림. 수풀. 아니 근데 탈모였던 적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네. 하루에 몇십 가닥씩 막 빠지더라고요. 되게 저 놀랐어요. 네. 이렇게 감을 때마다 진짜 머리카락이 빠지고 네. 미용실 갔는데도 너 진짜 왜 이러니? 무슨 일이 있니? 네. 막 이렇게 얘기를 제가 네. 많이 들어서 또 내 탈모는 빨리 관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네. 뭐 제가 또 조짐을 느낀 순간 네. 즉시 네. 네,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한 100가닥 정도 이내로 빠질 때 네네. 그때가 탈모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몇십 가닥 빠졌다 그때 관리 시작했다 하셨잖아요. 네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관리를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탈모를 극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별히 그 오늘 급하게 준비하긴 했지만 네네. 표창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표창장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풍성한 머리를 유지하게 된 1등 공신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꿀팁이에요. 네. 제가 먼저 머리 감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완전히 바꿨어요? 뭐, 네네. 어떡해요? 그 중에 하나 진짜 핵 꿀팁은 머리를 밤에 감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낮 동안 계속 노폐물이 쌓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침에 감거든요. 밤에 감는 법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밤에 감아라, 밤에 감아라. 또 다른 비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머리 감기 전에 네. 엉킨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먼저 빗질로 이렇게 네. 빗어줍니다. 아, 네. 그 다음에는? 그리고 모발에 물을 충분히 묻힙니다. 아, 충분히? 네, 충분히 묻힙니다. 물을? 네. 그 다음에 네. 머리에 샴푸를 묻히기 전에 샴푸를 먼저 손에 충분히 거품을 만든 다음에 머리에 발라줍니다.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샴푸에 계면활성제 같은 화학성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머리에 직접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자극을 주잖아요. 두피에. 그것보다는 이렇게 손에다가 충분하게 거품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두피에 바르는 게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두피에 네. 자극이 가지 않도록 네네. 지문으로 살살 마사지 네. 하듯이 네. 머리를 감아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네. 잔여 샴푸가 남지 않도록 물로 꼼꼼하게 헹궈줍니다. 아, 이것도 대충 헹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꼼꼼하게 아예 그냥 이제 샴푸를 싹 헹구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궁금한 거. 드라이는 어떻게 하세요, 드라이? 여름에는 주로 선풍기로 말리고요. 꼭 헤어드라이기를 써야 한다면 찬 바람으로만 머리카락을 말립니다. 제가 우리 최서영님한테 별명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뭘까요? 탈모 관리의 네. 표준!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두피에 안 좋은 방법들은 다 안 하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네. 머리를 감을 때 네. 좀 팍팍 감아야지만 네. 좀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제가 그 습관은 완전히 고쳤어요. 아, 예전엔 그랬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밤에 머리를 감다 보니 네. 좀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뜨거운 바람으로 빨리 말리는 습관을 아예 이제 고치기 시작한 거죠. 그 두 가지 습관을 고치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최재형 씨 보니까 두피에 자극을 주고 해를 주는 것들을 피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습관을 또 바꾼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요? 잠깐만요. 네. 이게 뭐예요? 잠시만요. 물 아니에요? 네, 물입니다. 아, 이게 비법이에요? 물? 아무래도 두피에 영양분이 잘 가야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강이 네. 혈액순환 아니겠어요? 맞아요. 혈액순환을 위해서 네.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거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보통 우리가 모낭에 수분 함량이 한 25%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화분에만 물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낭에도 물을 채워놔야 되거든요. 아, 네. 물이 있어야 탈모를 예방할 수 있고 머리카락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칭찬하니 기분이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칭찬 막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칭찬. 네. 또 있을까요? 아, 제가 그러면 제가 물을 마실 때 꼭 네. 챙겨 먹는 게 있어요. 같이. 궁금하세요? 네. 주방으로 가실까요? 네. 따라오세요. 백세 주치의를 쥐락펴락하는 서영 씨. 아. 이 이게... 아누카를 먹습니다. 오, 아누카 사과를 드시는 거군요. 네. 언제부터 드시는 거예요? 네, 거의 1년 다 돼가요. 친구들이 네. 아누카가 탈모에 좋다고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탈모의 효과를 봤습니다. 아누카 사과를 드시고 나서 뭐 어떤 점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잘 달라붙고 이랬었는데 네. 아무래도 효과를 보니까 볼륨감이 이제 풍성해지고 예, 효과를 탁월하게 봤습니다. 항암제를 투여받으면 모발 속 황 함량이 감소해 탈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누카 사과는 황 함량을 정상 세포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암제만 투여한 그룹보다 항암제와 아누카 사과를 함께 투여한 그룹의 모발 손상 정도가 적었습니다. 아누카 사과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800mg인데요. 천연 식물성 원료로 남녀 모두 섭취가 가능합니다. 단 사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봤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탈모를 유발하는 습관들은 다 버리셨고 탈모를 극복하는 방법들은 다 채우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앞으로도 뭐 이런 방법들 꾸준하게 유지하셔서 탈모한테 젊음 뺏기지 마시고 네. 꾸준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좋은 비법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각한 탈모로 고민인 두 사람. 탈모 완화를 위한 2주 프로젝트 돌입.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 이게 뭐예요? 아, 네, 열어보시면 압니다. 탈모를 완화한 서영 씨의 비법이 담긴 편지. 아. 자외선을 막아주는 모자를 쓰고 운동을 시작한 순호 씨. 아침보다 밤에 머리를 감았고요. 혈액순환에 좋은 두피 마사지도 꾸준히 해주었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날은 백세 주치의 선물 양산을 챙긴 정옥 씨. 탈모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는 송이순 씨의 비법 검은콩 볶음을 챙겨 먹었고요. 두 사람 모두 모발 재생에 도움을 주는 아누카 사과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열심히 노력한 2주가 지나고 두 사람의 두피 건강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다시 병원을 찾아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두피 정밀 검진 결과는 어떨까요? 정순호 씨는 모낭 밀도와 모발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 박정옥 씨 역시 모발량이 4%나 늘어났습니다. 두피 유수분도가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두피 보호 장벽도 잘 보호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발도 많이 윤기 있고 건강해 보입니다. 알려주신 방법이랑 아누카를 먹으면서 앞으로는 탈모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탈모는 한 번 오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희망을 좀 가지게 됐어요.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불청객 탈모. 골든타임의 관리를 시작해야 탈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탈모 관리,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cause you're perfect in every way. Baby, gotta love this world leading. If you were running, I'd lead your campaign. Channel A.